22년 이민년에 조심해야 되는 띠. 나쁜 띠. 안녕하세요. 한산만 신 천혜연입니다. 나쁜 띠 하면은 삼재가 되는 띠가 뭐지? 쥐띠하고 원숭이 띠가 남아있죠? 나쁜 띠면은 원숭이. 삼재가 들어도 다 나쁜 건 아니라 그랬잖아. 네. 근데 들어올 때 복을 안고 들어오는 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고 들어올 때 악삼재로 치고 들어오는 삼재가 있어. 근데 그게 바로 원숭이야. 원숭이 띠들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하기에는 이제 운도 뭐 금전운도 있고 연애운도 있고 뭐 건강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안 좋을까요? 그 중에 자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은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된다. 뭐 금전을 받을 금전이 있어. 그러면 그게 딜레이가 된다. 그리고 건강. 내돈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그런 수죠.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이거야. 그래서 악셈자는 조심하라 그러잖아.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걷느라고 항상 주의 깊게 조심하면 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악삼재가 삼재가 집안에 세 명 있잖아. 네. 그러면 옛말에 무속의 이런 말에 집안에 삼재가 세 명 있으면 누가 하나가 죽어나간다. 그런 속설도 있어. 그래서 악샘제가 무서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띠들 분들은 이게 악샘제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요즘 절에서도 삼재풀이 하고 다 하잖아. 네. 원숭이 띠 분들은 꼭 삼재풀이를 하세요. 모든 삼재 띠들은 다 하는 게 좋은데 꼭 하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들으시고 우리 집에는 누가 삼재가 있지? 그러면은 악삼재 때 악이라는 거는 정말 악이야. 좋은 삼재가 들어와도 그 악의 기운에 악삼재 기운에 버티질 못해.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야. 항상 운기가 안 좋을 때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세요. 몇 번씩 확인해보고. 네, 선생님 그러면은 예. 원숭이 띠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는 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나이대가 있다면 한 나이대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43, 55. 그렇게 두 나이대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최악이야. 그러죠? 그리고 79, 9세다. 그러니까요. 악이 걸려 버렸지. 그렇죠. 정말 조심하세요. 이분들은 건강에 조심해야 돼. 원숭이띠 말고 또 다른 조심해야 되는 띠들도 있을까요? 뱀띠. 뱀띠 분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조심조심 가란 얘기야. 조심조심.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뭘 먹어도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가시면 괜찮아. 뱀띠 분들은 아주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가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뱀띠 분들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나이대가 있다면 좀 하나만 알려주세요. 46. 34살. 46하고 34살. 46분들은 이민년에는 운기도 발동하면서 그러거든. 그런데 그 운기를 받지를 못하면 이 나쁜 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46분들은 뭐 아니면 도야.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잡으셔서 하시면 돼. 그리고 34살 분들은 괜히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욕먹는. 직장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남한테 뺏기는 거? 내가 뭘 프로그램을 내가 해놨는데 동료가 뺏어가.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지? 그렇죠. 응. 네. 그런 형국.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내가 공을 세웠어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애. 그래서 이 이민년에 안 좋다는 얘기야. 혹시 또 다른 이제 조심해야 되는 띠가 있으면은 한 띠만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범띠, 호랑이 띠. 호랑이 애인데 호랑이 띠 분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호랑이 애라고 호랑이 띠 분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그래요.
범띠 분들이 뭐 내해니까 좋겠지?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코웅떡입니다. 호랑이랑 합이 드는 띠가 있어요. 우리가 범하고 범은 만나면은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싸우잖아. 내가 대장이 위해서. 그지? 그런 격이란 얘기야. 오히려 같은 것끼리 만나서 안 좋게 되는 케이스 그렇지. 있었군요. 특히 범띠에 조심해야 할 나이는 49살 분들. 49살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9수랑 사고수.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사고수. 사고수. 구설. 뒤통수만 듣게요. 49살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네. 2022년에 안 좋은 띠, 세 띠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세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조심조심하게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알면서도 당한다는 소리를 하잖아. 그리고 눈 뜨고 코 베인다는 소리를 하잖아. 그런 해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띠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시고 그러면은 이안 좋은 걸 피해갈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두 번, 세번 생각하고 뭐든지 결정을 하시면 돼.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